사람은 행복합니다. 주작이란 게 없는 사람. 주먹야구 간이 경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태까지 배웠던 그런 간이 아니 주먹야구 이제 규칙이랑 특성이랑 안전사고 생각해 보시고요. 또 주먹야구의 손 치는 방법, 공 잡는 방법, 공 던지는 방법들을 활용해서 선생님과 체육 선생님이 1대1로 간이 주먹야구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운동하고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야구는 원래 9명, 9대 9 이렇게 경기를 하고요. 그 밖에 이제 투수나 뭐 대기 선수들 뭐 이런 들이 많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선생님과 체육 선생님 둘밖에 없기 때문에 규칙이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 다른 규칙들 설명을 하고 최우 선생님을 모셔서 게임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여기가 이제 홈 베이스고요. 1루, 2루. 둘밖에 안 되기 때문에 2루만 뒀고요. 여러분들은 1루, 가운데 2루, 3루까지 만드셔도 돼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 주자가 없기 때문에 공을 쳐서 1루까지 가면 1점, 2루까지 가면 2점, 3루까지 돌아오면 3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비할 때는 이제 공을 잡아서 한 번에 잡으면 아웃이고 만약에 바닥에 닿은 뒤에 잡으면 1루, 2루로 공을 던질 거예요. 그래서 1루의 타자보다 뛰니까 주자보다 먼저 공이 들어가면 이제 수비수가 잡은 걸로 해서 아웃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잡은 공을 1루로 던질 때는 타자보다 빨리 네, 그물 안으로 던지면 아웃. 2루도 마찬가지로 그물 아웃. 그물로 던지면 아웃이 되는 거예요. 홈은 홈으로 먼저 던져서 여기 까만 선 홈베이스 옆선으로 먼저 들어가면 이제 홈에서 수비수가 잡은 걸로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 허칭이라거나 파울이 될 경우에는 아웃. 이렇게 해서 세 번 아웃될 때까지 저와 최우 선생님이 몇 점씩 내는지 그런 경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 파울선이 있어야 되는데요. 선생님들의 파울선은 여기 흰선까지 할게요. 왜냐면 둘이기 때문에 이 수비하는 공간이 너무 넓기 때문에 이 앞까지 하면 힘들 것 같아요. 이 정도 파울선으로 하고 홈에서 루 직선으로 연결한 바깥도 파울로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 홈런은 진짜 재난이 왔습니다. 재난입니다. 믿을 수 없겠지만 지금 저희가 경기가 끝났어요. 근데 무슨 일이 났죠? 재난 문제가 맞네요. 지쳤다. 아, 제 핸드폰을 쥐고 있는데 재난 문자 와가지고 녹화가 취소됐어요. 제가 이겼는데 말입니다. 아니 그래도 나름 열심히 또 챙겨주는 것 같아요. 네. 갑자기 우리를 위해서 다들 바로 와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행사해주시는 질병본부 의료진 분들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희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고 좀 더 찍겠습니다. 건강 잘 챙기십시오. 자, 다시.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최우 선생님과 제가 승부를 내려볼 건데요. 아웃 카운트를 3개 네, 서로 간에 3아웃 될 때까지 점수를 누가 더 많이 내는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최우 선생님을 모시고 한번 본격적으로 시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우수 언제 한번 이겨보려고 그냥 자, 많이 지쳐 보이세요? 아, 오늘 날씨 좋네요. 네, 마치 야구 한 경기 한 것처럼 그러면 왠지 다 할 것 같죠? 마치 해본 것 같지 않아요? 그냥 해본 것 같은데. 그죠? 그게 기치세로 따로 안 하겠습니다. 왠지 해본 것 같잖아요. 아이, 포! 아니지, 내가 포기지. 자,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저는 짧게 여러 번 좋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기.
같은데? 꿈에서 본 건데. 이거 뭐야? 자, 이렇게 오늘은 간이 경기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설명할 때랑 또 다른 몇 가지 이제 경기를 직접 하면서 또 떠오르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일로 달릴 때 네. 어떻게 달려야 되죠? 최대한 열심히 달려야 됩니다. 예. 아, 그래서 아, 아웃 되겠다 또는 뭐 이게 공이 잡히겠다 이런 생각하고 천천히 달리다 보니까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아니 생각보다 내가 빨리 뛸 수도 있고. 네. 예. 그래서 쫙 끝까지 뛰는 게 중요하고요. 3점 차였는데 금방 역전이 돼. 예.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가 지고 있다고 이렇게 뭐 경기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지고 있다고 좀 이렇게 의기소침하지 말고 이렇게 최우 선생처럼 끝까지 열심히 하면 또 역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네요. 칭찬.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최우 선생님도 저도 그렇고. 수비할 때 마음이 급해져서 네, 빨리 던진다고 하다가 실책을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도 탁 잡을 수 있는 건데 싹 스쳐가가지고 이제 역전을 해서 지게 됐는데, 아무튼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4-3. 왜냐하면 3-3 동점에서 1점만 했으니까. 예, 뒤에 공격하는 사람이 1점을 더 내면 4-3이 되잖아요. 네. 그럼 이제 더 이상 경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쵸? 예, 그럼 거기서 이제 끝나요. 이런 걸 끝내기 한다라고 하죠. 끝내기. 예. 예. 어제 제가 응원하는 팀도 끝내기 홈런으로. 어? 독수리? 아, 챙. 말입니다. 아, 나는 보살입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경쟁 활동에서 배운 것들 정리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아프지 말고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체육 수업은 온라인으로 계속된다. 체온개 이게 나는 주작이란 게 없는 사람이야. 근데 왜 잘못 던졌어? 단지 내가 잘 못할 뿐이야. 나도 이기고 싶었어. 난 최선을 다한 거라고.